장마가 끝나고 처음으로 온 텃밭.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다 상태가 별론데 이 확실히 장마 영향이 이런 건가 봐. 우리 거도 지금 보니까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데? 거의 한 2주 만에 왔는데 이게 다 뭐야? 지주대도 다 쓰러져 있어. 오이는 진짜 거의 다 이상하게 됐다. 여기 수박, 오늘 제일 핵심이 수박이었는데 여기 또 수박이 없어졌는데? 어떻게 된 거지? 수박이 아예 없어. 와, 너무 충격이다. 너 훔쳐갔나? 와, 그리고 여기도 진짜 그냥 난장판이 돼 있는데? 와, 어떡하냐 이거? 그래도 이 깻잎이 금세 많이 자라긴 했다. 한 2주 지나니까 이만큼 자랐네. 열무는 지금 상태가 영, 잎채소들. 그리고 다 상했다. 아, 진짜 망연자실이네 이거. 풀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갖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. 지금 이만큼 뽑은 거 보여? 이게 말이 돼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잡초가? 와,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진다. 한 시간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 있는 잡초 다 빼줬어. 아, 힘들다. 그리고 썩은 잎 같은 것도 다 제거해주고 있어. 이제 좀 다시 원래 농장의 모습을 찾고 있어. 보니까 토마토가 샤인머스켓 방토는 빨갛지가 않네. 그리고 익은 거랑 안 익은 거 구분하는 게 이것처럼 노랗게 되면 익은 거고 이 밑에처럼 흰 거는 아직 덜 익은 거야. 자꾸 색깔 변하는 걸 기다리지 말고 이 노랗게 된 거를 지금 따야 돼. 이게 시간 좀 더 지나니까 이게 상해. 이런 거 상한 거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빼줬거든? 근데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처음에 모르겠더라고. 근데 일단은 먹어보면 써. 이게 토마토 맛이 토마토 맛이 안 나. 이런 건 안 익은 거야. 얘도 이렇게 하얗게 돼 있잖아. 이것도 안 익은 것 같아. 먹어보면 안 익었어. 안 익었어. 여러분, 이게 잎채소가 아마존처럼 자라고 먹을 만큼 먹고 수확할 만큼 수확하면은 장마철 후엔 이렇게 됩니다. 이거 거의 회초리야, 회초리. 프레임 아예 담기지도 않을걸? 맞고. 이 정도까지 자랐으면 우리 먹을 만큼 먹었고 주변에 줄 만큼 줬기 때문에 이제 버려줄 거야. 이번에 한번 크게 결심했어. 나중에 돈이 100억, 1000억 있어도 아파트 살 거야. 풀 자라는 데서 안 살 거야. 아, 이거 관리가 말이 안 돼. 와, 신기해. 땅에서 버섯이 자랐어. 나무에서 자란 거겠지? 와, 이거에서 자란 건가? 이런 거 먹으면 약간 미치던데. 여기 있는 거 다 뽑아줬어. 쑥갓은 밑에 쳐준 거 다 죽었어. 그거 다 뽑아줬어. 그래도 이거 다 정리했어 지금. 여기 있는 거 봐봐. 진짜 그 처음에 그 좌절스러운 것들을 다 정리하고 진짜 텃밭같이 됐어 다시. 이제 가지를 쏴가야 돼.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라냐 이거? 와, 씨, 미쳤어. 와, 어떻게 양이 이리, 와,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랐냐 진짜. 짱 신기해. 끝. 상추 얘네도 이제 거의 끝물이라서 그냥 먹을 거 먹고 뽑아버려야 될 것 같아. 하고 얘도 이제 뽑아버려. 얘네 살아있었나 봐. 안 뽑혀 이거. 아, 이런 거는 아직 안 뽑아줄 때가 맞나 봐. 어떻게 뽑아줄라 그랬어. 다음으로 깻잎인데 얘네는 어린잎이어도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. 와, 깻잎향 엄청 세 진짜. 깻잎향 진짜 미쳤어. 진짜 다 뽑아줬다. 야, 우리 양질의 일을 하고 간다 오늘.